안녕하세요. 카이즈의 윤수정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신형 소나타를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파격적인 변화를 감행해냈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 집 차가 YF 소나타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차랑 신형 소나타를 딱 비교를 해봤을 때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저도 오늘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신형 소나타는 출시와 동시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할까 하면서 이제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또 워낙에 트림부터 옵션 사양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장 합리적인 신형 소나타의 모델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등급은 바로 프리미엄입니다. 기본 가격은 2,592만원이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스마트 트렁크, 그리고 하이패스 시스템, ECM 룸미러, 그리고 후방 모니터까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옵션 사양으로는 여름, 겨울철 필수템이죠. 앞좌석 통풍, 뒷좌석 열선 시트를 꼭 선택하시고요. 새로워진 소나타의 첨단 기술을 확실하게 느끼고 싶다 하시면 현대 디지털 키가 포함된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1과 스톱앤고가 포함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의 현대 스마트 센스 1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총 2,868만원으로 3,000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소나타를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에 이제 쇼핑센터 같은 데 딱 갔다가 나왔는데 이런 주차 광경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난감하죠? 제가 이렇게 뭐 자타공이 날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도 굉장히 비좁은 공간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다 보면은 문콕테러의 주범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조금 해결해 보고자 새로운 시스템을 또 도입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인데요. 제가 한번 이 키를 활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걸리고 제가 빼볼게요. 이 기능은 전진과 후진을 보조해주는 시스템이고요. 승하차가 좀 어려울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외관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나타는 사실 패밀리 세단이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굳혀져서 왔었는데요. 이번에 8세대 신형 소나타로 출시가 되면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쿠페 형태의 디자인을 띠고 스포티한 세단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전면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이 그라데이션 라이팅 기술이 적용된 LED 주간 주행등인데요. 이렇게 보닛의 크롬 라인과 쭉 연결이 돼서 굉장히 이색적이고 독특한 모양새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길거리에서 신형 소나타를 딱 눈매를 보게 되면은 아, 저 차 소나타구나 라는 그런 각인이 확실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 시승차의 모델은 이제 최상위 트림이 적용됐기 때문에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제가 아까 추천을 드렸던 프리미엄 등급에서는 기본적으로 MFR 방식의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측면에서는 정말 소나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스포티한 요소들이 곳곳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이 앞에 후드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롱노즈, 쇼테크의 형상이 아주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의 루프라인 자체도 정말 정통의 패스트백 못지 않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라인 자체도 이렇게 상하로 두 갈래로 적용이 돼서 쭉 이어지다가 테일램프와 이렇게 맞물려서 연결성을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볼륨감이라든지 어떤 날카로움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휠은 18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후면의 테일램프는 사실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디자인이긴 하지만 이렇게 연결성이 강조된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실물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렁크 끝단은 리어 스포일러의 역할을 하고 또 그 좌측과 우측으로는 공기 저항을 고려한 돌기 디자인이 또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디자인이 세련된 모습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일단 트렁크 적재 공간은 사실 이전 세대와 크게 차이가 없고요. 그다음에 폴딩이 지원되지는 않지만 그 적재 공간의 깊이감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한번 몸을 집어넣어 보면은 이렇게 팔이 닿기까지는 꽤 제가 몸통을 깊숙이 넣어야지만 닿는 상황이고 충분한 적재 공간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내에는 이제 12.3인치의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이 계기판에는 또 다른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주행을 할 때 방향 지시등을 점등을 하면은 이렇게 후측방 모니터를 통해서 뒷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주행을 하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다섯 가지에 따라서 색상의 변화도 이루어지고요. 그 옆쪽으로는 이렇게 대시보드와 약간 반 일체형인 것 같은 10.25인치의 모니터가 적용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3분할의 화면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모습은 4스포크가 적용이 됐어요. 보통은 기본적으로 3스포크의 휠이 적용이 됐는데 이 디자인이 변화한 점 또한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스티어링 휠에 카카오톡 음성인식 기능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누르고 되면 모니터에서 이렇게 말하라는 표시가 뜨거든요. 그러면 제가 에어컨 켜줘! 에어컨을 켭니다. 그러면 지금 온도가 18도로 내려가면서 이 풍속이 굉장히 거세졌어요. 이렇게 음성인식 기능도 굉장히 발전됐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공조장치는 굉장히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다이얼이 있는데 다이얼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패턴의 디자인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뭐 시각적으로도 예쁘지만 또 반응성도 굉장히 직관적인 반응을 띄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듀얼 풀 오토 에어컨 그리고 공기청정 모드 이런 무선 충전 시스템 등은 아까 프리미엄 옵션 사양에 있던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 플러스 1에 다 포함이 되는 구성품들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펠리세이드와 같은 전자식 버튼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정말 직관적이에요. 이렇게 드라이브 PR&D 이렇게 딱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파가죽 시트는 지금 베이지 색상이 적용이 됐는데요. 이거는 최상위 트림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2열 공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2열에 탑승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평균 신장의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헤드룸 공간이라든지 레그룸 공간이 항상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살펴보자면 이 시트 포지션을 뒤쪽으로 한창 당기셔도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이 연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머리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우선 저는 이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가고 만약에 이제 남성분이 탑승을 하시게 된다면은 뭐 이렇게 조금 더 머리가 공간이 올라갈 테니까 약간의 좀 여유가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됐는데 제가 어르신들 모시고 갈 때는 꼭 필수템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등급에서 옵션 사양으로 선택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2열 공간 이 수동식 뒷좌석 도어 커튼이 또 적용이 됐어요. 기본으로 이거는 그 제가 말씀드렸던 프리미엄 등급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내 주행을 나왔습니다. 날씨 엄청 덥고요. 그래도 소나타 이렇게 시승할 때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에요.
일단 소나타의 파워트레인의 말씀을 드리자면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2.0 4기통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최고 출력은 160마력, 최대 토크는 20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 연비는 13.2일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 기존의 이제 소나타 뉴라이즈에 비해서 상당 부분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 소나타를 구매를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날씨가 더우니까 제가 아까 에어컨이랑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프리미엄 등급에서는 앞좌석 통풍과 뒷좌석 열선을 꼭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통풍 시트가 해보면 이게 되게 모터 소리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통풍 시트를 딱 켜도 모터 소리가 안 나서 진짜 좋고 여름철에는 사실 운전할 때 이렇게 빛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덥기 때문에 꼭 필수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켜자마자 지금 여기 엉덩이 부분에서부터 바람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주 시원합니다. 우선 뭐 주행하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스티어링 부분인데 저희 집이 또 YF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YF 소나타랑 지금 소나타 DN8 모델이랑은 세대가 조금 텀이 있기는 하지만 확실히 이 스티어링의 두께감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파지 부분이 적당한 두께감이 체감이 돼서 뭔가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딱 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차에는 모드가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모드를 변경을 해보면 지금 스마트부터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까지 총 다섯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계기판 앞쪽에 굉장히 첨단 기능이 또 적용이 됐더라고요. 제가 방향 지시등을 우측으로 켜게 되면 우측 그 클러스터 계기판의 우측 후측방 사각지대가 보이게 되고요. 만약에 좌측을 한다 하면 좌측으로 또 후측방 사각지대가 이렇게 보여지게 돼서 이게 시선만 아래쪽으로 옮겨주시면 딱 그 사각지대가 보이게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 기능이 어색하다 싶었는데 계속 주행을 하다 보니까 편리한 기능이 탑재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스펜션은 사실 이 소나타가 어떻게 보면 중형 세단의 대명사라는 그런 애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편안함의 세팅이 맞춰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면의 충격을 굉장히 부드럽게 흡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저희 이제 YF 소나타 집차를 탔을 때는 사실 초반에 응답 그 담력이 몰려 있거든요. 근데 이 신형 소나타는 초반부터 약간 중후반까지 그 담력을 유지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제동력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뭐 변속 반응은 매끄러운 편에 속하고요. 제가 아까 프리미엄 등급을 추천을 드리면서 이제 현대 스마트 센스 1에다가 10만 원을 추가하시면 내비게이션을 선택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 안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기능이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어떤 기능이냐면 제가 만약에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시속 80km로 지정을 해놓고 달리다가 만약에 앞에서 과속 카메라가 뭐 단속을 60, 70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전부터 속도를 감속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많이 이제 주행하면서 얘기하고 이러면은 과속 카메라를 좀 지나칠 때가 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바로바로 이 내비게이션이랑 연동이 돼서 감속을 해주니까 그게 진짜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대에서 이런 기능을 또 개발을 해가지고 탑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고, 이거는 진짜 꼭 필요한 옵션인 것 같아요. 선택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형 소나타는 이 스포티한 외관 디자인에 반해서 주행 성능이 아무래도 중형 세단의 특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편안함을 좀 가져갔다라는 느낌이고요. 이제 다만 스포티한 디자인 때문에 뭔가 소나타가 스포티해지지 않았을까라고 기대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아쉽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이제 소나타 터보 모델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 모델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나타는 출시 2개월 만에 그동안 왕좌를 굳건히 지켜왔던 그랜저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는데요. 오늘 제가 시승을 해본 결과 편안한 주행 실력과 또 첨단 안전 사양들 그리고 편의 기능들이 대거 적용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다음 시승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